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전략 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이제 드디어 FMC가 마무리가 됐고요. 파월의장의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정리를 해보고 가죠. 네, 그 좀 사실 좀 의외인 것도 좀 있었고 그러다 네. 보니까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 사실상 저는 좀 올해는 동결 가능성을 좀 예측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는 동결이 된 건 맞거든요. 근데 뭐 11월 달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인상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파월의장에서 얘기를 했던 것은 올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11월보다는 12월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11월에 인상 가능성을 그 패드에서도 28% 좀 예측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사실상 12월에 그 0.25포인트 정도 추가 인상할 확률이 전날에 한 35% 정도 됐다 한다면은 지금은 한 40% 가량으로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추가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에 지금 점도표에서도 특이점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5.6%를 차지할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 문제는 이제 그 내년과 내후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4.6%였는데 5.1% 그리고 25년 때는 3.4에서 3.9%로 5포인트씩 이제 상향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는 크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내년에도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일시적으로 연말에 올린다 하더라도 내년에 뭐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와의 갭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수록 우리나라도 지금 불안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는 그렇게는 뭐 좋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상 12월에 그 기준금리 그러니까 올해 기준금리 그 전망에서도 12명 정도는 그 FOMC 의원 12명 정도는 5.5%에서 5.75%를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7명의 경우에는 5.25에서 지금 기준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결국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좀 인상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영향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도 기술주에 관련된 그 기업들은 1% 이상씩 빠졌고 심지어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에서도 1.8%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알파벳, MS 등이 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면 사실상 유가 상승력의 압박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좀 시장 분위기를 좀 더 살펴야 되겠지만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니까는 페드 워치에서 오늘 5.25에서 이제 5.5%대까지 올리지 않았습니까? 11월에 보니까 70.6%가 지금 동결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비율이 좀 늘어났어. 29.4%대까지 늘어났는데 이렇게 되면은 시장의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솔직하게 이번 연말까지의 뭐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은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얘기가 지금 또 나오고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 네. 문제는 사실 이게 8월부터 초전도체 이슈가 나오면서 테마주 위주로 굉장히 많이 흘러갔었잖아요. 그러면서 9월에는 그래도 좀 잠잠해지겠지 했는데 사실상 지금 증시의 흐름들을 보면은 일시적으로 한 번씩은 섹터별로 그 반영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게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지속적인 그 연관성을 보이진 못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한번 상승을 하면 추가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은 사실상은 테마 장세로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제가 보기엔 연말 때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일시적으로 오른다 하면은 그때는 차익 실현이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사실상은 이러한 상황들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올해는 지금 다음 주죠. 다음 주의 경우에는 지금 추석 연휴도 또 껴있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리고 추석 연휴만 껴있으면 10월을 좀 기대를 해야 되는데 또 10월도 휴일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렇게 되면은 10월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11월에 넘어가는데 대주주 양도세에 따른 이슈가 또 부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은 올해 증시는 대체적으로는 크게 뭐 영향력을 받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좀 판단이 돼서 그러면은 하단은 어느 정도로 보시고 코스피 상단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의 경우에는 그나마 지금은 나은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일단 2,500포인트 초반까지는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2,500선 초반이면 그리 많이 빠지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지금 전문가들이 2,500선에서 2,600선 그 얇은 박스권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동일한 생각이고 사실상은 뭐 코스피의 경우에는 그렇게 뭐 큰 흐름을 다이내믹하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코스닥 쪽을 좀 살펴보자면은 코스닥은 워낙 지금 테마나 그쪽에 이슈가 굉장히 많이 쏘여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코스닥은 일시적으로 한 850포인트 아래로 내려오면은 아래쪽에 추가적인 조정폭은 좀 더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지금은 뭐 네옴시티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기도 하고 대부분의 이제 기술주들이 코스닥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수를 논하기는 좀 어렵다. 코스닥 쪽은 왜냐하면 에코프로라는 큰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코스닥은 아무래도 어렵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에 따라 사실상 코스닥의 지수에 대한 좀 눈가림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코스닥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에코프로가 상승을 하면은 지수에 또 견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서 착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 쪽에는 결국은 테마 중으로 먼저 이제 그 채택을 해서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상승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 좀 빠지는 이러한 흐름들을 계속 좀 유지하면서 접근하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지금 시장을 대응을 한다면은 어느 쪽 보고 계세요? 사실상 지금 시장 대응을 한다면은 정부 정책 쪽에 있는 흐름들이 나올 이슈들이 있는 것이 지금 우주 항공과 방산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쪽은 계속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재건도 역시나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좀 포착되는 시기들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네옴시티에 따른 이슈는 계속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가의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 그러니까 사우디가 감산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사우디의 그 네옴시티에 따른 자금 마련이 좀 어느 정도 좀 필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든 네옴시티든 일 진행이 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 쪽에 디지털 헬스케어나 우주 방산 이쪽으로 좀 편성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주들이 최근에 또 엮이면서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통신주 조금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주 최근의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저 놀랐어요. 그러니까 통신주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그 어떻게 보면은 다들 관심도 없었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슈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슈를 살펴보니까 5G 그 투자 저조에 따른 6G 조기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은 이 6G에 따른 부분들이 뭐 6G를 바로 하겠어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난 16일에 5G에 대해서도 뭐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도 18일이죠. 그때 주가 상승을 했을 때도 국내 5G 가입자가 뭐 3천만 명 이상 돌파한 가운데 다른 국가보다도 월등히 이제 뭐 뛰어나다라는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4배 이상 빠르다는 측정 결과가 좀 나왔었던 이력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뭐 그 아랍 에미레이트보다도 뭐 굉장히 좀 빠르고 미국보다도 빠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사실상은 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체감을 절대 못 하겠고요. 그 집에서 기존에 이제 5G 딱 넘어가는 시점대 초반부터 써봤지만은 그다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와이파이를 좀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반정민 소장님이 와이파이를 자주 쓴다는 TMI를 듣고 그렇다면은 5G에 대해서 좀 꽤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정리를 좀 해보고 갈까요? 네 사실 이게 옳은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건데 최근에 그 이슈를 좀 살펴보자면은 어느 증권사가 리포트를 통해서 5G에 대해 뭐 2019년 초기 투자 이후에 별다른 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이슈가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해외의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 등을 제외하고는 5G 투자가 아직까지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 기회가 아직까지 많을 것이다라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품질 분말 좀 아까도 말씀드렸
줄였지만 품질 불만의 주가 LTE 속도 저하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19년 당시 8GB에 불과했던 국내 인당 트래픽이 올해 7월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했던 점을 봤을 때 5G에 대한 다시 좀 주목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이제 뭐 내년에 6G 레디라고 합니다. 6G 레디 투자 진입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뭐냐면은 그 6G 레디가 6G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6G라고 볼 수는 없고 5G 장비를 6G 레디로 정의한다고 해서 내용이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6G가 아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게 히스토리가 있다 한다면은 2010년 당시 때 그 아이폰 3GS라고 3GS죠. 거기에 이제 도입돼 3.5G 투자를 그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통해서 2012년 때 LTE로 좀 이어졌었거든요. LTE로 이어졌는데 당시 때 LTE 레디 장비를 그 불렀던 것이 사실상은 그 3.5G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중간점을 봤을 때는 그냥 5G가 아니라 그 5.5G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5G 차세대 장비에 대해서도 뭐 6G 레디로서 개념을 좀 본다 한다면 통신주의 상승 가능성은 아직까지도 좀 더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5G나 좀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에서도 사실 5G 인프라에 대한 이제 뭐 얘기 나오고 있고 요거를 좀 어떻게 연결을 해서 저희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사실 그 이게 지금 이슈가 뭐 6G 레디 때문에 이슈가 좀 불거진 것으로 그렇죠. 뭐 많이 보이지만은 그거는 이제 눈 외로 좀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미국에서 5G 인프라 투자에 대한 본격화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미국에서 통신주가 진짜 안 움직였는데 이렇게 약세장에서도 꾸준히 올라 AT&T, 버라이즌 다 그렇죠.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바이든 정부에서 그 광역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420억 달러의 이제 보조금을 책정을 했었거든요. 네. 보조금 책정을 했었는데 전 지역에 5G 보급을 좀 촉진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특히 이제 농촌에 비롯해서 소외된 지역에서도 그 초고속 통신망 구축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좀 마련을 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50개 주 대상 으로 AT&T의 경우에는 2024년까지 10만 개를 더 늘리겠다고 밝혔고요. 버라이즌의 경우에도 2025년까지 5G 기지국을 15만 개 정도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결국 5G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6G 레디에 대해서도 그 연관성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IT 산업이 굉장히 좀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자율주행이든 AI든 이쪽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을 때는 결국은 통신에 대한 그 중요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보니 이쪽에 굉장히 좀 어느 정도의 포커스가 많이 맞췄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투자 포인트를 저희가 잡아봐야 될 텐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죠? 좀 최근에 장이 이러한 그 이슈를 받았을 때 지속적으로 좀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네. 이러한 점이 계속 좀 유지될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계속 좀 원래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은 좀 더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5G 서비스 시장 규모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 2020년부터 연평균 한 25% 성장을 했다 합니다. 근데 이거는 코트라에서 발표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2026년 때 504억 달러 뭐 하면은 약 67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 뭐 2, 3년 동안 5G에 대해서 너무 안 좋았던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반영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이든 인공지능이든 간에 인프라가 이제 구착이 됐을 때는 모멘텀 지속이 계속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살펴보셨을 때는 네트워크 장비랑 케이블 쪽에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보다는 이쪽에 네트워크 장비나 케이블 쪽에 그 관련주로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좀 더 포인트가 있다 한다면은 그 인도에도 지금 삼성전자가 이거는 썰입니다. 정확한 부분들은 아닌데 삼성전자가 인도에도 5G 장비 생산 허브를 검토를 하겠다라는 썰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도 5G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미국도 있지만 그 인도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그 우리의 그 전통주인 그 통신주는 어떻게 되는 거냐?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나 뭐 이런 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 네, 그냥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은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결론을 딱 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은 딱 한 개를 꼽자면은 먼저 꼽고 그 다음에 관련 종목들을 좀 짚어볼까요? 어떤 종목을 만약에 지금 5G, 6G, 통신주 본다면은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실상 지금 선택을 한다 하면은 저는 좀 솔리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워낙 최근에 주가가 너무 높아서 이쪽보다는 일단은 제가 잠깐만 좀 더 확인을 해보자면은 일단 기가레인 쪽에 그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기가레인의 경우에도 아까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에서 그 인도의 5G와 관련된 그 허브를 좀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2021년 삼성전자 그 북미의 5G 장비 단독 공급사로 선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테마가 5G와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점을 참고를 했을 때는 길게 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한 5에서 10% 정도는 지금은 그 접근했을 때 그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솔리드의 경우에는 관공서 수주와 그리고 미국의 다스 공급 전망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사실상은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솔리드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보유하셨던 분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장 변동성이 좀 상당하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하나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죠.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선택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래도 기가레인이 그나마 지금 나을 것 같고 대한광통신의 경우에는 좀 접근 관점을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쪽의 5G에 대한 시장 진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보셨을 때 대한광통신은 일시적으로 지금은 또 들어가도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이 솔루션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은데 특히 이제 통신 반도체 주인 자람 테크놀로지도 좀 관심을 갖고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상당히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을 한다면은 매수를 하셨던 관점대에서 일시적으로 상승을 한다면은 그때는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이 지금 6G와 관련된 이슈는 길게 보셔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은 이번 주 들어서 급등 흐름이 나왔고 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올해 이 가격대를 기다려 오셨어요. 왜냐하면 조정이 워낙 길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보다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슈가 오래 갈지 안 갈지는 정확하게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길게 가져가기에는 지금은 좀 어려울 수는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시적으로 또 이제 그 올라가다가 조정이 지금 깊게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또 다시 접근을 해보시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니까 너무 뭐 무리하게 하시거나 그러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결국은 시장 변동성이 너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는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